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네. 아, 우리 흉하네. 우식 흉. 김홍식 상무님 기다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아, 빨리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네.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상무님 어서오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네. 네. 아유, 역시. 언제 나오셨죠? 한 3주 됐나? 3, 4주? 그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야, 그때 5G가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 뭐죠? 조금 그런데 종목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리포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동을 걸었었죠. 네. 5G. 어쨌든 좋은 그 해안을 나누어 줘서 감사드립니다. 아, 별 말씀. 뭐 고마운 분들에게 고맙다고 해야죠. 네. 일단 그렇게 많이 저 갔으니까 그 간 네. 거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주로 어떤 것들이 또 어떤 분야 어떤 종목들이 또 왜 갔는지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의 모멘텀을 시장에서 좀 많이 갈구했었는데 네. 그 부분 자체가 약간 해갈이 되면서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올해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계속 이제 수출 관련돼서 5G 장비주들이 이제 올해는 수출에서 뭔가를 좀 보여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작년에는 거의 이제 국내 통신 3사 이제 수혜를 주로 보면 네. 실적들이 많이 개선이 됐었고 일부 업체들이 약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이제 약간 폭발한 양상을 여름 가을에 보였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사실은 연초까지는 이제 상당히 불신한 분위기였었죠. 그러니까 수출이 과연 되겠느냐라는 거였고요. 뭐 저희도 계속 된다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네. 확신이 별로 크지 않았었고 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까지도 이렇게 썩 저희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약간 용인해주는 분위기였는데 네. 2분기까지도 실적이 이제 저희도 별로라고 하니까 네. 시장이 좀 많이 좀 실망을 했었죠. 그랬다가 최근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2분기 실적보다는 사실 최근에 6월, 7월에 매출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시장에서 태동했던 분위기가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네. 과연 미국이라는 전 세계 최대 시장이 열리겠느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그쪽에서 하나둘씩 뭐 버라이즌의 AT&T 관련된 5G 발주 가능성이 네. 시장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뭐 일부 업체들이 관련돼서 이제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네. 뭐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저번에도 이제 제가 출연할 때 말씀드렸지만 베이스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익을 안 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소위 말한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뭐 PR이 몇 배다라는 걸 제외하고 단순한 모멘텀 지표만 보면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제 선발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떻게 보면 많은 걸 보여준 부담이 있었어요. 주가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실적, 주가 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업종 약간 대표주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KMW만 하더라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억 가까이 났었거든요. 네. 분기 최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의 실적을 요구를 했었고 그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저블하지 않으니까 주가하기 어려웠었죠. 근데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아마 그 부분 자체가 조만간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데 아마 2분기 실적 전후 정도 그래서 지금 8월에 이제 저희 들어와 있는데 네. 8월 전에는 이제 아마 기대감이 좀 형성되면서 주가 올라갈 거고 후발주자들이 당분간 주가 강세도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비슷한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후발주자들이 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면 그때 말씀한 네 종목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 벤더였던 네. 에이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이 있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유선 업체 중에서 이제 추천한 다산 네트워크라는 종목이 있었었고요. 네. 그래서 광 케이블 관련된 수혜주,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빌딩 관련돼서 이제 솔리드라는 솔리드. 예, 고르케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엄청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들 네.
사실은 RFS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시적 때문에 약간 늦게 움직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 빼놓고는 다들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네. RF. 네. 근데 그래서, 꼭 저 정프로는 고 RF 이런 걸 사가지고 내 것만 한다 했다. 아니, 저는 그리고, 아, 이게 5G가 사실은 우리 저, 홍식이 형님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사실은 저는 감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올라캐나 체험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김민우야. 아, 그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김민우라니까. 아, 그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쭉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 5G는 올해는 힘들겠구나. 이게 미국이나 뭐 이런 데가 안 되겠다. 바이오나 뭐 다른 거 한번 좀 가보자 하고 쭉 보내줬거든요. 가시는 길 자, 네. 편안하게 제가 보내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부터 막 지난 한 2주 사이에 엄청 올랐죠, 그죠? 네. 아, 그래갖고 보내드리니까 자기가 가시는 거예요. 뭐 많이 섭섭했어요. 정프로가 저기 있잖아. 안 되는 종목을 대충 갖고 있다가 보내드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고 보내드렸다고 네. 얘기를 해. 그러면 네, 여러분들 다 가져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아유, 많이 참. 아픕니다, 마음이.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네. 어쨌든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들 기업들은 실적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도 계속 그 분기 실적은 우상향하는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고 일부 업체들이 발표를 했지만 네. 사실 3분기 정도부터 보면 아주 분기별로는 뚜렷한 실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예. 작년도 3분기하고 비교하면 약간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이제 작년도 4분기에서 올해 이제 4분기까지 1년 정도를 쭉 놓고 보면 예. 분명히 이제 분기별로 아주 가파른 실적 호전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예.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3분기 때는 저번에도 소개드렸지만 일본 매출, 그 다음에 4분기 때는 미국 매출인데 예. 제가 계속 강조했던 사항이 미국 매출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이제 티모바일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 실제로 4분기 때 캐펙스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코멘트가 또 추가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이제 팩트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AT&T나 버라이즌 자체는 상당히 캐펙스에 대해 약간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약간 급비로 가져간 부분이 많고 예. 티모바일이 약간 후발주자고 공격적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나라 LG 프로처럼 많이 좀 시장에다가 좀 어느 정도 오픈하는 양상인데 네. 티모바일의 이제 시그널만 봐도 사실 미국이 4분기 때부터 투자를 많이 할 거라는 이제 감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4분기 정도면 장배사들 대다수 업체들이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주시장을 보면 저희가 이제 PR이 맞느냐 아니면 네. 모멘텀이 맞느냐 되게 헷갈려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 뭐 저는 통신 테크 애널리스트고 그게 주전공이긴 하지만 사실 모멘텀 지표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모멘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강조드리는 편인데 사실 모멘텀만 보면 흠집낼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PR 지표로 봤을 때 비싸다 싸다라는 논란은 상당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아마 내년도까지 길게 보면 이 PR 자체도 정당화될 만한 실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대다수 등장할 걸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저번에 네. 말씀해 주신 그 업체들 예 아니면 또 숨어있는 다른 업체들이 있습니까? 뭐 숨어있는 다른 업체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특별한 업체는 없고요. 사실 2년 동안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다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새로운 후발주자를 찾기보다는 네. 지금의 새롭게 모멘텀을 출원할 수 있는 그냥 기존 종목들 중에서 덜 오른 종목,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가면서 특히 4분기, 1분기, 내년도 1분기까지도 계속 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뭐 앞서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유동성 장세에서 모멘텀이 나오는 섹터 쪽으로 주로 이제 수급이 몰린다고 보면 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5G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 저희가 상반기 때 저번 출연했을 때 주가가 못 갔는데 하반기에 많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이게 쉽게 꺾일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이 맞다면 최소한 가을까지는 이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을까지요? 네. 근데 상무님 지금 재무제표상의 실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분기별로 반영되는 거는 네. 이제부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실제로 그 미국 시장이 이제 생길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일본 네. 시장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신 거지 네. 사실 2분기에 1분기에 선적을 해가지고
미국에 일본에 막 수출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일본은 네. 사실은 뭐 이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은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주 베이스 사업이다 보니까 예. 실제로 보면 미국 관련된 매출들이 이제 지금 정도면 소위 말하는 구매 계약서 펄체이즈 오더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미국의 통신사들 특히 버라이즌이 주파수 경매를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28기가헤르츠라는 되게 높은 주파수를 쓰다가 예. 3.5 그러니까 한국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이번에 경매에서 버라이즌이 이제 주파수를 받을 거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최종 결정은 저도 못 봤는데 예.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이제 그쪽 투자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버라이즌도 상당히 좀 감추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28기가헤르츠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추진하다가 이제 기술적인 장벽 그다음에 일부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광고 쪽 관련된 여러 가지 협회에서 굉장히 이제 규제 상황에서 이제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가니까 예. 3.5기가헤르츠로 실제로 이제 정석대로 가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급비상으로 가져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사실 버라이즌이나 AT&T의 이 주파수 경매 이후에 투자 계획에 대해서 시장에 상당히 노출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시장이 윤곽이 나타날 때 모든 게 나타나게 되면 사실 주가가 올라갈 일이 이제 없죠. 당연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정도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죠. 네. 갈 때가 됐군요. 네. 네. 아니, 근데 다른 날에 비해서 정프로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복잡해갖고 뭐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팔았던 애가 지금. 근데 가입자 기준으로는 그 글로벌리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은 뭐 뭐 조사업체별로 얘기도 다르고. 네. 근데 한국의 기준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700만이 넘어서 이제 보급률이 10%가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통신 3사 기준으로는 대략 1억 명 정도가 지금 돼 있어요. 1억 명이요? 예예. 예. 중국 통신 3사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이제 사용자. 예. 그래서 중국의 전체 인구 저희가 한 14억 명 정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도 뭐 10%는 아니지만 그래도 5% 이상 지금 보급률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사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5G를 한다라고 했지만 저희 개념에서 기지국 투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앞서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3.5나 신규 주파수 투자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아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죠. 소위 네. 말하는 매시브 마이모라고 하는 그 안테나 우리가 네. 느끼는 이제 모바일 안테나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투자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뭐 아직도 투자에 지금 돌입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상황과도 굉장히 밀접한 그쵸. 관계가 있죠. 뭐 설치하려면 어떤 대문 따고 들어가야 되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이 뭐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코로나 관련돼도 예민하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약간 쪼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쪼는다. 예,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되게 독렬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비슷하지만 실제로 뭐 예전처럼 이렇게 뭐 장치산업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보니까 한국의 디지털 뉴딜이나 미국이 하는 얘기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IT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리자라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자꾸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다 굉장히 투자를 독려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건물주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이제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이슈가 상당히 최근에 거세죠. 그래서 네. 설비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규제를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규제가 되게 까다로운 편인데. 5G 네. 네트워크 장비의 그 어떤 판도의 변화는 고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핵심이 그거였던 네. 것 같은데. 하웨이, 네. 노키아, 네. 에릭슨, 삼성, 네. 이런 네. 수준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딱 서열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 화웨이를 얻고 들어갈 수는 없을 거니까 네. 화웨이에 줄대는 업체 노키아도 뭐 약간 그때는 네.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삼성과 에릭슨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려졌는데 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으신 거죠? 예, 네. 뭐 근데 어쨌든 뭐 두 개 업체마다 선정해서 가기에는 어려우니까 네. 노키아도 물량을 받을 거고요. 네. 다만 메인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대 에릭슨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좀 보고 노키아는 있어요. 노키아는 왜 그렇습니까? 노키아는 사실은 계속 M&A을 통해서 성장한 업체인데 예. 어떻게 보면
뭐 그 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측면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측면에서 약간 계속 뒤쳐져서 그랬다고 밖에 판단할 수는 없죠. 뭐 저희도 노키아를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아니어서 저도 한계는 있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에릭슨하고 노키아의 경쟁 관계에서도 에릭슨은 조금은 앞서가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주파수가 계속 위쪽으로 올라오고 예. 그 다음에 하위 제재 그래서 특히 중국 미중 무역 관계가 되게 악화되면서 예. 기회를 잡고 있는 양상이죠. 혹시 그 뭐 약간 좀 질문도 있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네. 그 이거 좀 먼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막 위성 막 살벌하게 띄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막 무슨 5G 장비니 어쩌니 하는 이런 것들 다 무용지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위성 관련돼서 질문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드리는 얘기는 사실은 위성은 소위 말하는 이제 트래픽. 그래서 전체 저희가 데이터를 쌍방향으로 받는 거하고 단방향으로 받는 거하고 차이점이 커요. 네. 왜냐하면 쌍방향으로 받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 통화량 자체가 급증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이슈고 단방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때 지금 위성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거의 소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댁에서 보시는 IPTV하고 케이블 TV하고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정답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양방향 통신을 할 경우에 트래픽이 위성 갖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아, 감당이 안 돼요? 네. 아무리 많이 떠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위성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네. 쌍방향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위성이 내비게이션 이 정도를 작동을 시켜줄 수 있는데 나중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네. 자동차 간 통신만 해도 자동차와 자동차가 기지국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신호의 형태. 그 다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엣지 컴퓨팅 얘기도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트래픽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지난 네트워크로 보면 사실 기지국이 훨씬 더 파워풀할 수 있는 거는 정답이에요. 근데 혹시 5G가 우리나라가 네. 뭐 세계 수출 어쩌고 한다 하면서 처음에 가입자 쭉 늘어나고 그 이후로도 가입자는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크게 네. 막 5G로 막 그러니까 뭐 5G에서 5 신세계가 열렸다는 사람도 주변에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와, 뭐 진짜 뭐 그냥 뭐 있어요? 아직도 LTE야? 뭐 이런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5G는 사실 예상보다 거의 2년 빨리 들어왔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2년 정도 빨리 들여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5G가 아니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하나금융에서는 짝퉁 5G라는 얘기를 짝퉁. 이제 해요. 네. 그래서 진짜가 아니다. 진짜 언제부터 나와요? 진짜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 연말 정도쯤에 제대로 좀 시장에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하반기 정도가 되면 저희가 진짜 5G를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모든 사물을 다 어떻게 보면 무선으로 굴린다라는 개념. IoT. 그렇죠. 그래서 IoT가 진짜로 실현되는 게 5G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IoT하고 5G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 정도가 돼서 진짜 5G 시장, 그러니까 IoT가 5G 연결된 시장에서는 되게 파워풀해질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플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스마트 팩토리 정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LG 플러스나 SK텔레콤, KT가 일부 이제 제조업체들 소위 말하는 머신 돌리는데 네. 이제 그거 5G를 일부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습형으로 서버 장착해서 해보는 이 그 B2B 비즈니스가 일부 태동했어요. 예. 그 정도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5G의 진검이고 예. 사실 여태까지 저희가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5G는 뭐 사실 속도가 조금 빠른 것 외에는 차별성이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희 단말 자체도 사실 28GHz가 지금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주파 자체가 많아지면 이제 전송폭 자체가 확대가 돼서 속도가 빨라지는 영역인데 그거 자체도 구현이 안 되니까 사실 저도 뭐 5G를 떠들고 있지만 민망한 수준의 5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정부가 지금 향후에 우리 경기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뉴딜인데 네. 그중에 이제 핵심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5G라는 게 디지털 뉴딜에 네, 뉴딜을 예. 뉴딜을 구성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혈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네. 게 이제 5G니까 예. 그게 아까 그 팩토리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그렇고 다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네. 장비는 뭐 필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디지털 니들 정책에서 이제 정부 정책 발표를 보고 저도
약간 재밌었던 게 저희들과 뭐 저도 어차피 이제 애널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5G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기관이나 저희 또 리테일 고객 대상으로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네. 그 대상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결국 5G가 어떻게 보면 향후 4차 산업 인프라 그다음에 특히 IoT로 가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정부 정책 발표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비슷하다는 건데 사실 디지털 뉴딜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진짜 5G 시장으로 정부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과거 예. LTE 대비해서 예. 극단적으로 2배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를 어떻게 도대체 감당할 거냐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바람에 이제 정부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일부 뭐 펀드런칭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그 원금 보장을 하냐 예. 원금 보장을 추구하냐 가지고 네.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또 여기 예전에 또 저희 계시던 우리 어깨 선배이신 우리 홍성구 사장님께서 네. 사실도 네. 그 말씀 또 정책 제안도 네. 하시고 하시는데 네. 어쨌든 되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건 이제 사실 우리 상무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8,000원에 샀던 게 네. 만 원이 됐어요. 네. 웃지들 마세요, 지금. 그리고 웃을 때가 아닙니다. 네. 8,000원에 산 게 만 원이 됐어요. 아, 정말. 팔았단 말이죠. 네. 뭐 나쁘지 않은 거였죠. 예. 근데 이제 걔가 다시 8,000원 가면 정말 사이가 너무 편한데 마음이 좋고. 네. 얘가 15,000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사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살 수 있는 네. 어떤 그 논리를 좀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근데 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저희는 근데 이제 주식을 네. 뭐 안타깝게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네. 뭐 저희 특히 하나금투에서는 아주 전면적으로 ETF까지 막아놔가지고 네. 저희가 아무것도 못해요 주식은. 네. 네. 근데 이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표정에 자기가 본인이 추천한 게 올라가는데 네. 전혀 즐겁지가 않은 표정인데. 네. 그래서 아 그래도 저희 뭐 고객들이 많이 돈을 버셔서 또 칭찬해 주시니까 네. 뭐 그거 안에서 그냥 보람을 찾는데. 네. 네. 어차피 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또 그거 가지고 저희가 먹고 산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네. 근데 이제 저희도 보면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네. 저희 펀드매니저 분들도 가장 어려운 게 오른 주식을 다시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잘하시는 개인 투자가들, 그 다음에 펀드매니저들은 진짜 오른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의 고수의 게임인 거라고 제가 팔았는데. 그렇죠. 더 올라갔어도 실수를 인정하고 그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또 사시는 거예요. 어차피 뭐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더 높은 가격에 사는데 그걸 왜 사시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 시작이거든요. 수출이. 네. 근데 항상 주식은 그렇지만 희망으로 올라서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또 올라가요. 더 많은 거를 또 많은 분들이 또 제시하시죠. 실제로 또 다른 희망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희망은 사실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또 올라가는 게 주식이라 저희 판단에서는 항상 지금에서는 이제 수출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걸 보고 아직은 먹을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PR을 따질 땐 전 아니라고 봐요. 네. 이것도 좋은 전략입니까 혹시? 네.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서 주식 계좌 개설해서 네가 사라 차라리 네 명의로. 네. 왜냐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좀 자존심 많이 상하잖아요. 네. 아내는. 근데 왜 5G 전문가를 모셔놓고 투자에 관한 투자 심리에 대한 얘기를 여쭤봅니까? 내 심리가 흔들린 건 이해를 해. 그래서 내가 네. 휴가 갔다 오랬잖아. 휴가 가서 많은 평정심을 좀 찾고 오라고.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자, 그래서 그건 더 생각을 복잡하게 네. 갖고 왔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5G는 장비 쪽으로 지금 미국 시장은 열렸고, 네. 일본은 이미 열렸고, 열렸고 있고, 그렇죠?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 유럽은 사실은 내년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저희가 5G로만 볼 게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결국 통화량 증대니까 트래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5G를 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유럽도 이제 신규 주파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지금 뭐 과연 동영상이 제대로 돌아갈까라는 고민을 전 네. 하고 있고요. 뭐 얼마 전에도 간단하게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트래픽이 40%가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거고요. 그렇겠네. 내년에도 또 40% 증가할 네. 건데 과연 이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네. 저는 되물어보고 싶은 거죠. 유럽도 사실 상황이 상당히 통신사들이 어렵지만 네. 유럽도 많이 이제 투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어차피 유럽은 통신 요금 경쟁이 되게 심했던 나라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서 투자를 되게 꺼려했었고 네. 통신사들이 굉장히 많이 인수합병이 됐었고 근데 지금은 유럽도 규제 정책상 어떻게 보면 투자를 독려한 쪽으로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고 네. 야, 이 상태로 가다간 우리가 거의 뭐 낙농국 수준 되는 거 아니야라는 또 위기감도 크거든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유럽이 농업 네. 국가로 많이 바뀌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과거에 그래도 예전에 영광을 생각했던 많은 또 나라들은 네. 이 상태로 되게 되면 네. 사실 우리가 ICT 너무 뒤처지지 않겠냐. 그래서 네. 투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 규제도 많이 풀고 있어서 네. 유럽도 내년부터는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혹시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지금 5G로 자꾸 안 가는 게 옛날 네. 3G에서 4G 갈 때는 네. 뭔가 막 그 동영상도 스트리밍 되고 막 이러니까 네. 진짜 막 이거 빨리 좀 속도만 올라가면 내가 네. 편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아쉬움이나 네. 뭔가 결핍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뭐 유튜브 보는데 뭐 스트리밍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5G로 가는데 좀 지적지적 이렇게 좀 못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가입자가 글로벌리 많이 올라가는 건 네. 아주 냉정히 따지면 통신사하고 제조사들의 약간 농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거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지 그쵸. 뭐. 왜냐하면 단말이 일단 좋은 단말은 그러니까. 5G만 나오고 네. 그다음에 통신사들도 5G를 많이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저희가 이제 본원적으로 내년도부터 5G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면 사실 플랫폼들이 좋아져야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정도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이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내년도에 5G만 특화된 플랫폼들이 이제 장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5G 니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요. 그 상무님, 네. 그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7월 초에 나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리포트도 주시고 저희 리포트를 게재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그 리포트를 읽으셨어요. 그래서 네. 공부를 해서 뭐 투자하신 분도 있고 뭐 안 하신 분도 있고 정프로처럼 보내드린 분도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리포트 네. 쓰신 게 있으시죠? 아, 예, 뭐, 리포트는 계속 쓰고 있으니까. 네, 그 최신 리포트를, 예. 5G 장비 관련된 최신 예. 리포트를 예. 저희한테 한부 좀 주시면, 예. 저희가 업데이트 버전으로, 예. 저희 신의 페이지 2 앱에 신의 자료실이라는 그 단추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저희가 오늘 오전 중으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네. 모든 거 사실 리포트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리포트를 보시라는 측면에서 네. 저희가 서머리에서 방송을 한 거니까, 예. 여러분 꼭 5G도요, 정부로처럼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또 전혀 소외되는 종목들도 있는 거니까 네. 꼭 김홍식 상무님의 그 5G 관련된 최신 리포트를 네.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로 점검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려면 하시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 손해는 안 봤습니다. 네, 혹시 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네,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네,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상무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